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왕복 6차선 대명천로이고요. 대명천로 이 도로에서 바로 뒷블럭에 위치한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는 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건너편 아파트 바로 뒤편으로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서부정류장역이 오는 건물에서 230m 거리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초역세권입니다.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건물 또한 주인분의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은 물건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13억 5천에 내놓았는데요. 약 2억 정도 내려서 현재 11억 6천에 내놓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현 주인분이 2019년 8월에 10억 원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까지 약 10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건물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금액을 많이 절충을 한다면 약 4년 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금매물 중에서도 금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은 금액 어느 정도 절충을 하고 주인세대 비거주 시에는 3억 초반으로 인수해서 이자 공제하고 193만 원 나오는 물건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9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원룸 2가구에 투룸 2가구, 3룸 1가구로 각각 5가구씩 구성되어 있고 4층에는 투룸 2가구와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양쪽 측면과 후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양방으로 이제 세입자분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세입자분들 방구하실 때 가장 먼저 주차가 편리하냐를 많이 따지시는데요. 겹주차일 때는 뒤차가 나을 때 빼줘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아무리 방구조가 좋다고 해도 초이스를 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되는 시점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주차가 편리한 건물들은 세입자분들 오랫동안 임차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차 5대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전체 4대 이렇게 해서 주차가 총 9대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대 될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세로형 주차를 해서 전체 10대까지는 무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칠을 해서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청구 쪽에는 반트는 SMC 그리고 반 부분은 또 텍스 시공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구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들 1층 주차장 청구 부분에 이렇게 매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옥상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계단실 밑으로 청소도구가 빠져 있고요. 바로 앞에는 또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현재 자전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관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층에는 전체 이렇게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소 상태도 정말 잘 되어져 있고요. 주인분이 아무래도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 및 관리 상태가 아주 뛰어나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 만실 상태로 안쪽에 영상으로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층 올라서면 바로 정면에 주인 세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주인 세대 왼쪽편으로 보시면 또 2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옥상 올라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매매 상세 내역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기 전에 보시면은 우측으로 남는 공간에 이렇게 또 창고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 이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상에 올랐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또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왼쪽 편에는 또 하단이 이렇게
하나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옥상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영상 초반부에 처음 시작했던 대명천로가 바로 앞에 있고요. 지금 바로 대명천로를 끼고 태양아너스 아파트가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바로 뒤편이 서부정류장입니다. 서부정류장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변에는 또 유동인구도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부정류장 쪽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은, 서부정류장은 합천, 고령, 거창, 현풍 등지에서 이제 들어오는 버스 정류장으로 타지에서 올라오는 수요층까지 모두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더더욱 안 하셔도 되는 좋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4가구, 투룸 6가구, 3룸 2가구, 주인세 1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27제곱미터, 구단위로 99평, 건물 연면적 519.59제곱미터, 구단위로 157평, 사용승인 2014년 9월 2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13억 5천에서 1억 9천 내린 현재 11억 6천에 나와 있고요. 융자 3억 4천, 보증금 주인세대를 제외한 임대보증금 2억 3,600만원, 인수금액 5억 8,400만원, 월수입 361만원에 은행이자 19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6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앞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오늘 건물 3억 초반대로 인수가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주인분이 주인세대 거주하고 있는데, 주인세대까지 세를 놓게 된다면 3억 초반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현재 융자 금리 6.8%를 적용한 수익률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위치한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